그러셨죠? 지난 10년 동안 왜 우주 앞에 나타나지 않았는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무슨 상황이요? 10년 동안 저 감옥 현장에서 신고하신 분 맞죠? 아, 네. 윤상규 씨와는 어떻게 아는 사이입니까? 저는 목격자입니다. 근데 윤상규 씨 통화 목록에 신고자분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네요. 네? 아니, 왜 제 번호가? 김우란 회장에 대해 제보할 게 있습니다. 설마? 왜요? 저 제보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어떤 제보였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한다고 했거든요. 혹시 그럼 이 피해자가 떨어지기 전에 수상한 사람은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저도 도착하자마자 벌어진 일이라. 그럼 아까 수술실 앞에 같이 있던 여자분은요? 그 사람도 같이 있었습니다. 추락 원인이 뭡니까? 누군가에 의한 고의적 사건입니까? 그건 저희도 아직 파악 중이라서요. 네, 선배. 네? 왔어! 선배. 무슨 일이야? 야, 비상이다, 비상. 한국인 최초로 안데르센 수상자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냐? 너 그때 이 작가 인터뷰 딴 거 있지? 있지. 자. 다들 내일 아침까지 특집 방송 준비한다. 전원 회의실로. 네. 보호자 되십니까? 네. 환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사망하셨습니다.
있습니다. 지난밤 10시경 50대 남성 윤모 씨가 송천동 건물 옥상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자살? 경찰은 윤모 씨에게 타살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변을 비관한 투신 자살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송천동 건물 옥상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윤 씨에게는 혼수 상태의 아들이 있어 오랜 시간 간병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변인들은 윤 씨는 아들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자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며 신변을 정리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녹음기랑 서류는? 절대 자살일 리가 없어요. 윤 비서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아픈 아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 아들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자살이라뇨. 마음 아프신 건 이해합니다만 투신 직전에 아들을 부탁한다는 문자를 요양원 원장한테 남겼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상규 씨랑은 무슨 사이예요?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은수 씨를 도와주라고 했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한테 제보할 게 있다고 하면서 은수 씨를 부탁했어요. 제보라뇨? 김호란 회장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면서. 혹시 뭐 짐작하는 거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모든 진실을 밝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줄 알아? 자기 친손녀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 누가 그래? 내가 네 딸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걸 증명해줄 사람이라도 있어? 그래서 죽였어. 당신에 대해서 제보할 게 있다던데 그래서 겁이라도 났냐고. 대체 윤비선녀 손에 뭐가 들어있었길래? 인생을 망치면서까지 당신이 감추려는 게 도대체 뭐야? 이러면 네 죄책감이 좀 나아지니? 그러고 보니 은수 네가 있는 곳에 항상 불운이 따르더구나.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고 그리고 너 때문에 네 아버지가 죽었지. 윤 비서만 해도 그래. 네가 다시 찾지만 않았어도 윤비선 안 죽었어. 다 네가 찾아온 거고 네가 불운해서 이렇게 된 거야. 윤비선도 네가 죽인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차례는 누구니? 네 그 지독한 불운에 누가 걸릴지 궁금하네. 네 딸은 무사할까? 그 입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내 손녀딸 내놓는 건 어때? 나도 그 아이를 본으로
실은 계속 눈에 아른거려서 말이야. 이름이 우주라고 했지? 그게 박쥐라고! 경고하는데 그 아이 당진이랑 상관없는 애야. 만약 그 아이 또 건드렸다가 그때는 당신이랑 나 같이 죽는 거야. 윤비선이 손에 뭐가 들어있었길래? 아, 네, 안녕하세요. 저 9276 찾아보고 계시죠? 아, 네, 저기 H&R의 강승민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블랙박스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기 사망 저항밖에 없는데. 잠시만요. 여기 윤상규가 떨어진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어? 아니, 방금 이거 센서 등 들어온 건가? 누군가 더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때가 10시 11분이니까 이후 건물에서 나온 사람들에 대해 다시 한번 조사해 주세요. 오케이, 알았어. 선생님 집은 왜 갔는데? 보고 싶기도 하고. 아이고, 헬미도 그 선생님 참말로 보고 잡구먼. 야, 할아버지도. 고모도. 그럼 사진 인데 보여드릴까요? 그래, 좋지. 보자. 보자. 어디? 이건 저번에 캠핑 갔을 때 찍은 거고요. 이건 미술대에 같이 갔을 때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선생님 집에서요. 집? 선생님. 집이 어디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세탁소 할아버지네 옆 빌라 옥탑방이에요. 아, 여기... 그럼 지금 좀 오시라고 할까? 아, 그러면 좋겠구먼. 오시라고 같이 뭐 저녁 식사나 할까? 안 돼요. 아빠가 연락하지 말랬어. 예? 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선생님 저희 집에 안 오신대요. 아니... 아, 이게 뭔 소리야? 에? 아이고, 참. 김우란 회장에 대해 제보할 게 있습니다. 기자님이라면 지은수를 도울 수 있을 거란 믿습니다. 선배, 알아봤어요. 그래? 그 윤상규라는 사람, 김우란 회장 비서로 일한 적이 있더라고요. 김우란 비서? 네. 근데요, 선배. 디오그룹 이렇게 파는 거 괜찮겠어요? 저번에 김현기 작가 파는 걸로도 내부에서 말들 많던데. 은수 씨? 은수 씨. 선생님. 정신 좀 차려봐요. 은수 씨. 권영사님, 김우란 회장 아들 사건 아직이에요? 안 그래도 막 수사 자료 받았어. 그 피의자 정보 좀 빨리 보내주세요. 네.
이제 와. 네가 왜 여기 있어? 나 다 알고 왔어. 뭘? 누나가 강지민 기자랑 살고 싶은 진짜 이유. 아이 때문이라는 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것만 한 게 아니지. 누나의 지난 10년도 다 알고 있었으니까.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미친 짓을 하고 있는지. 그치만 나도 내 아이를 지키고 싶어. 그럼 그거 해, 누나. 그게 미친 짓이든 뭐든 누나가 지금 가장 원하는 거. 그 내가 도와줄게. 연준아. 난 누나 편이야. 너 왜 이렇게까지 해? 넌 내가 안 무서워? 내가 남편을 죽였다잖아. 아니, 내가 아는 지은수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그랬다 해도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불안 나한테 그런 사람이야.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좀 놀랐습니다. 이거. 이게 뭐죠? 누난 몰라요. 내 멋대로 결정한 거니까. 누나 방에서 찾았어요.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누나가 절대로 그쪽을 기만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누나 방에서 찾았어요.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어, 네, 권 형사님. 어, 강 기자. 그때 그 사건 걸리는 게 있다고 했지. 나도 자료 본 김에 다시 훑어봤더니 이것 좀 한번 들어봐. 어, 네. 112입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112입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어, 권 형사님. 이거 원본 파일 갖고 있죠? 아, 뭐 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알았어요. 바로 갈게요. 우주야, 아빠 잠깐 나갔다 올게. 우주야? 전화. 우주야. 누구세요? 저 우주 선생님 맞죠? 우주가 선생님 이제 못 오신다고. 저희 아빠가 그러라고 그랬다고. 아휴, 우리 아들 성격이 뭐 물어봤자 대답 못 들을 거 뻔해서
내 염치불구하고 이 짝으로 찾아왔슈. 내가 보기에는 선생님도 우리 지민이한테 영 매미 없는 것 같지는 않던데. 아니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놀러도 가고 한 거 아닌 것이요? 저한텐 분에 넘치게 좋은 분이세요. 아, 그지요? 아이고, 하필이면 이래. 이봐요, 내가 조금 있다가 전화할게요. 야? 우주야! 우주야! 우주 원해니까 우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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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가 어찌! 아이고 이게 어찌게 생겨 이게!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원래 천식에 있던 아이라 감기 때문에 기도 점막이 염증이 심해져 호흡곤란이 온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들 울지 마세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저기 이 짝으로 다 들어오셔요. 이런데 우주야? 우주야 선생님 나 하나도 안 보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해요? 어떻게 한 번도 나 보러 오지도 않아요? 나는 매일매일 기다렸는데 말씀드릴게요. 왜 우주 앞에 이제야 나타났는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10년 전쯤 이곳에서 딸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우리 아이의 입양 정보를 좀 알고 싶어서요. 입양 전 정보는 양부모님이라도 함부로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상규 씨가 맡기겠다는 거 이미 알고 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만 본인 동의가 없이는 알려드릴 수가 더 이상 동의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뭔가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양부모로서 꼭 알아야만 하는 일입니다. 실은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찾아왔었습니다. 누가 입양 당시 정보에 대해 묻거든 답해주지 말라면서 모든 정보 좀 지워달라고요.
기자님, 저와 만나고 싶다는 기자님 편지를 읽고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네, 기다릴게요. 저는 절대로 남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기자님께 보낸 편지가 반송이 됐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항소심도 기각됐고 이제 저한테 기자님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제발 이 억울함을 알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마 이 편지가 기자님께 드리는 마지막이 되겠네요. 아이는 보냈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이 편지를 읽게 되신다면 전 아이를 다시 만날 희망으로 포기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만날 희망으로. 제거해볼게.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어? 왜요? 여기 파형이 좀 이상한데?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너무 깨끗해. 보통 이럴 수가 없거든. 잡음을 제거해도 미세하게 남아있어야 정상이야. 그렇다면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붙였단 소리예요? 그럴 가능성이 커. 우리 김호란 회장님께서 17억에 낙찰받으신 김양기 작가의 The Fake Face, 거짓 얼굴입니다. 그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빛과 어둠을 활용해서요. 그 빛에 따라 달라 보이는 얼굴 표정을 통해서 그 피하고 싶은 진실을 외면하는 인간의 민낯을 통찰력 있게 표현한 아주 수준 높은 작품입니다. 저도 그런 면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구입하게 된 작품이죠.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진실은 외면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니겠어요? 혹시 회장님께선 진실을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까?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10년 전 아드님 사건에 진실을 밝히고 싶었던 강지민 기자입니다. 정말 며느리가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나가주시죠. 괜찮아. 그 당시 수사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그랬죠. 근데 고작 50kg도 되지 않는 여자가 자신보다 훨씬 큰 남성을 상대로 갈비뼈에 금이 가도록 칼을 찔렀다. 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싶은 말씀이 뭐죠? 참고로 저는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며느리가 죽였을까? 만약 그랬다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당방위는 아니었을까? 뭐 이런 의문점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특파원으로 발령이 나서 그 사건을 끝까지 파헤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절 특파원으로 보내주신 분이 김호란 회장님이었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이것도 우연의 일치입니까?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당시 회장님의 며느리였던 분께서 자신은 무죄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저에게 보내온 수십 통의 편지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단 한 통도 빼놓지 않고 모두 반송이 되었죠. 절대 제 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이죠. 우리나라 기자님들 이게 문제예요. 일단 던지고 아님 말고식의 취재. 그러니까 내가 가운데서 두 사람을 못 만나게 방해라도 했다. 이겁니까? 전 김호란 회장님이라고 말한 적 없는데요. 혹시 윤상규 씨가 한 짓이 아닌가 싶어서. 아, 그 며칠 전에 자살한 회장님 비서였던 분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절 만나기로 해놓고 바로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이거 참 묘하게 10년 전 사건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꼭 누가 막는 것처럼요. 그래서 대체 그 사람이 누군지 캐보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김호란 회장님. 여기서 뭐해요? 미안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가려고요. 손녀딸 보러 왔어.